위성 단재 종합 비서는 위성에 대한 발사와 관측 그런 조정 임무뿐 아니라 이 위성 단재 전반에 필요한 컴퓨터 망측의 주요 통일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위성 추적이 위성을 조종하기 위한 결심을 채택하고 조종을 집행하며 지상국들이 임무 수행 과정, 관측 자료 접수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직하고 우리 관제 종합 기술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서해 위성 발사단과 실시간적으로 영상, 통신, 지령, 통신, 자료 통신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성 3호가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후 위성 화상 자료를 접수 처리해서 인민경제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화상 자료를 접수하고 그것을 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구환경정보연구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해당 부문에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당당한 위해 성공국으로서 전원 높은 자주 국가로서 평화적 위성을 발사하는 것도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우겨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수십 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30m나 되는 탄도로켓을 대륙간 탄도로켓도 발사하겠다고 며칠 동안 연료를 여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When do you expect to receive the first radio signals from the satellite once it is in space? 우리가 위성 궤도 진입 상태를 진입점까지 정확히 관측해서 위성이 궤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선생님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내에 통과하지 않습니다. 10시간 반 이후에 우리나라 11시간 이쯤에 반나절이죠. 12시간 지나서 우리나라 경내에 다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김영수가 하신 것을 보여드리면 Das ist ein persönlicher Kontrollzentrum modernisiert zu haben.